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여호수아 8장 개역개정과 NIV를 함께합니다. 26절 말씀부터 하나님의 결 말씀.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For Joshua did not draw back the hand that held out his javelin until he had destroyed all who lived in Ai. 항상 승리할 때는 공통적인 한 점은 그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끝까지 거두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며, 그것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도 그 이미 공격하라고 나서는 것인데 그 손을 걸렸던 손을 내리지 아니한 끝까지, 이것이 아주 성공의 큰 열쇠이기도 하고 우리 모든 삶의 큰 열쇠가 되는 것인, 한번 그 행동 계시가 된 것에 대해서는 그 손을 들었던 손을 절대로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 한 가지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는 공통된 하나는 변함이 없이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27절 말씀.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But Israel did carry off for themselves the livestock and plunder of this city, as the Lord had instructed Joshua. 이스라엘 did, 여기서는 Israel did carry off for themselves the livestock. 여기에서는 가축이나 그 모든 노력한 것, and plunder, 노력한 것을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전에는 그 아간이 탈취하지 말라고, 가지지 말라고 한 것을 의복이며 금은을 그런 거를 지 멋대로 그 탈취를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만, 여기에서는 마음대로 탈취하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만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그 인스트럭션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우치게 합니다. 28절 말씀.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So Joshua burned Ai and made it a permanent heap of ruins, a desolate place to this day. 여기서 desolate이라고 발음이 황량한, 적막한, 너무나 외로운, 고적한, 고적하게 만들다, desolate place to this day, 지금까지도 이렇게 아주 황폐한 상태로 내려와 집니다. 지금 그 당시에 아이성을 불살랐고, 그래서는 permanent heap of ruins, 그 무더기를 가지고 황폐한 거를 그 불살른 그 잿더미며 모든 것을 무더기로 이렇게 파일로 heap of ruins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돼서, 한 번이니까는 디스트로이는 영원한 디스트로이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영원한 승리가 되겠지만 또한 황폐함은 또 영원한 디스트로이가 된다는 사실 여기에서 알려줍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He hung the king of Ai on the tree and left him there until evening. At sunset, Joshua ordered them to take his body from the tree and throw it down at the entrance of the city gate. And they raised a large pile of logs over it, which remains to this day. 그 아이 왕을 혹시라도 살려줄까 그런 의문점도 있었는데 결국 죽였습니다. 그리고서는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의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마 그것에 가면은 돌무덤 큰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바로 아이 왕의 무덤이 되겠지요. 그리고 나무에 사람을 시체를 달게 되면은 그것을 밤을 새면은 안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질 때에는 그 시체를 다시 내려서 그래서 그 시체를 성문 밖으로 던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시체를 계속해서 달아두게 되면은 그 땅이 더럽혀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30절 말씀, 그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Then Joshua built on Mount Ebal an altar to the Lord, the Lord, the God of Israel. 그래서 이제 큰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그 여호와를 위해서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게 되죠. 여호수아가 참으로 하는 모든 일이 참 정당하고 합당하고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한 그 모든 흔적을 존중하고 쫓아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